구름도 망설인다는 훈두령 고개입니다. 아, 여기서 출발합니다. 엄청나게 눈 많이 왔네요. 홍천군에서 올라가야 되겠네요. 자, 오대산 국립공원. 자, 출발입니다. 눈꽃산이 끝내줍니다. 홍천군 오니까 개방산 쪽 금교 원산하다 눈속이 파묻혔어요. 개방산 올라가는 길 끝내줍니다. 저희부터 오늘 또 걷는다 와는 청천 눈 이발길. 아, 끝내줍니다. 개방산아 기다려라. 여기서부터 상건대가 취했어요. 눈 옵니다. 눈여기 시작합니다. 오늘 눈도 보고 끝내준다. 삼거대 와이봐. 쓱쓱쓱쓱쓱 자라나는 거야. 아, 바늘 끝들이죠. 안녕하십니까. 벌써 다녀오세요? 왜 내려가세요 그럼? 벌써 다녀오신 거예요? 예. 금세요? 아, 예.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예. 와. 아니, 그러면 이제 쉽게 내려가시네. 우리는 저기, 그, 이승복. 아, 글로 내려가세요? 예, 글로 내려가. 차가 그리 와 있다니까. 아, 산악회에서 오신 거예요? 아니, 저, 예, 산악회라고. 예, 나도 되네. 산악회는 글로 내려가죠. 예, 예. 차를 갖고 와서. 와, 또, 그래서 원점 얘기하시구나. 예. 잘 내려가십시오. 예, 예. 아, 야, 저 오늘 좋은 사람 있죠? 끝내줬죠? 아, 곰땅이었어. 예. 정상은. 예. 예, 예, 예. 잘 내려가십시오. 와. 아, 그 나주곰탕이 여기서도 끼냐. 예. 모르겠지. 이제 조금 가다 보면 또 곰탕을 벗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봅시다. 그라니라 끝내네. 이야, 산고대가 이렇게 짜잔. 바늘끝처럼 다 붙어 있다니까요. 이야. 가자. 눈이 이렇게 쌓여있으니까 안 찍어 볼 수가 없다니까. 와. 이야. 이야. 끝내주네. 하얀 눈에 구두발 차고 바둑이와 같이 간 구두발 차고 누가 새벽길 떠나갔나 외로운 산길에 구두발자 그
어찌 눈사람 바위가 눈코입이 다 있네. 멋있네. 눈을 안 찍어 볼 수가 없네. 오늘 눈 올 것 같다던데. 아직은 눈을 안 쌓겠습니다. 상고대도 멋있다. 신나버리네. 한 가지 찍어줄까? 하나 찍을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좋았어. 엄청나구네, 엄청나구나. 와, 나무 등거리가 눈 쌓이고 상고대가 늘어진 가지 달려가지고 녹았어. 녹아가지고 고드름이 되니까 무거워서 힘들어졌어. 우와, 상고대 정말. 우. 개왕사 오대산 국립공원 해발 여기가 1187m입니다. 대단하네. 이야. 1187m 여기가. 그러니 이렇게 상고대 눈이 멋지지 않을 리가 없지. 여기까지 찍고. 와, 눈 무게 저렇게 이렇게 다 이렇게 휘어져 온다니까. 키 작은 나무에 상고대 좀 봐요. 우와, 철쭉까지 상고대. 우와. 아, 단풍잎 떨어지지 않은 단풍잎. 쉬어가는 거야. 산 정상에
눈이 오나 봐요. 아주 하얘져버려, 사얘져버려. 어째버려. 카메라를 계속 돌리고 싶어. 단풍 다리 안 떨어진 거. 새털처럼 달라붙어 있어. 끝은 뾰족뾰족해요. 찬바람이 지나가니까 이렇게. 안개가 이렇게 달라붙으면서 상고댁을 꽃피웁니다. 상고댁. 눈 덮인 거. 아이들도 다 멋있네. 이쪽에는 눈이 없죠? 뒤쪽에는 눈이 엄청 쌓였을 것 같아. 최고 멋있네. 너무 멋있다. 우와. 우와. 아, 그것도 몰라. 우와, 우와, 끝내자네. 이야, 끝내준다. 너무 많이 뛰고 만데 여기까지만 찍자. 눈 좀 감아봐야 되겠다.
끝났어.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무슨 일이야? 에? 여기가 딱 단고대 최고 장소인가 봐, 여기가. 와. 뭔 일이란 거야? 뭔 일이야? 사진 찍으러 야단 났어요. 여기가 해발 1339m구나. 야. 나무하고 딱 일치된다. 아, 이제 눈을 안 가봤다. 안개가 지나가구나. 안개가 지나가면 더 산고대가 더 달라붙겠죠? 저야 이렇게 한가로울 것 없어야. 저기 하산길이 너무 멀잖아. 빨리 가야지. 이승보 생가 있는 쪽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엄청 멀어. 이야, 이거는 꼭 노루궁뎅이 버섯 같네. 너 노루궁뎅이냐? 비슷하네. 우와. 칼날같이 생겼네. 우와. 아, 이렇게 늑대가니 다 붙었냐. 단풍이 또 무거워 죽겠네, 그냥. 목매단 것 같냐? 설마 그렇진 않겠지? 가자, 자. 개방산이 저기로구나. 어서 가자. 개방산아, 기다리래. 곧 간다. 뭔 일이란 거야? 비열차 따다다다 붙기다가. 이거 뭔 일이야? 키워야지. 와.
막 빠지겠구만. 이야. 재미 좋았네. 젊은 사람들 사진 찍는. 바람아지라 우리 그러니까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이야 이럴 때는 또 바람 안 재미 안 보네. 아 이제 이 바람이 멈춰버렸구만. 백설이다 백설. 눈 세상 상고도 상고대 세상. 와.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당신이 내 곁을 떠나간 뒤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고.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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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대 사랑이 정말로 사랑이 가자! 안개 끼는군요. 상고대 터널을 기억합니다. 상고대 터널. 아이고, 안개 끼네. 정상이 아직 멀었나요? 얼마 안 돼요? 너무 좋죠? 정상이 이보다 더 좋아요? 예, 여기서 잘 찍지 마시고 올라갈수록 더 좋아져요. 올라갈수록. 예. 와, 여기서 더 좋은데. 아니요, 여기 아무 때 아니에요.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예. 빨리 가야 되겠구나 이러고 멈칫거리지 말고. 안개가 피어나요. 안개 안개 자욱한 개방산. 자, 정상을 향해서 가자. 어째 고고고.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란다. 정상에는 더 좋단다. 빨리 가자. 다 즐기고 가고 얼마나 좋아. 나는 이렇게 절절미고. 우와. 이야. 어디서 다들 쉬어가구나. 어쩌나. 빨리 가야 돼요. 이야. 무슨 4시. 정확하니는 4시 10분까지 주차장으로 오라고? 자식들. 그러면 45분인가가 안 늦게 와야지. 6시 35분에 속내서 만나자 했으면 그 시간을 지켜줘야지. 세상에. 7시 17분인가 돼서 끼득끼득 기어오고 있어. 아, 잘 나. 웃겠어. 일반산악회도 7시는 다 가버리는데. 그래놓고 뭐라고? 미안하단 말도 않고 많이 늦은 것을 조금 늦어서 미안하단 그 한마디야? 인생 꽤나 살았지만 꽁지머리하고 말이야. 나이 꽤나 들어 보이더만 그렇게 그만스러워 지가 산티장이라고?
어, 다 왔다. 허치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래도 그 양반이 여기까지 실어다 줬잖아. 가자. 후! 와, 안개가 완전히 끼어버렸네. 나주곰탕 속이네. 우와, 우와. 아, 아니다. 개방산. 우리가 운두령에서 왔구나, 우리는. 운두령에서 현이치 전망 잡구나. 아, 아직 멀었다, 개방산은. 주먹 군락지로 가면 된다. 주먹 군락지로 해서, 아, 야영장으로 해서, 아, 주차장. 가보자. 야, 아, 한번 찍어보자. 나중에 이따 도움이 될 줄도 모르니까. 하여튼 주먹 군락지를 찾아야 돼. 개방산 가을 가죠. 여기는 전망대요, 전망대. 전망대라기 봤자 뭐야. 올라가 봤자 나주 곰탕 속 찍어보면 뭐더냐. 전망대에서 바라본 경관 설악산 비로봉 호령봉이 있어 봤자 뭐다냐고. 여기나 좀 찍고 가자. 이야, 진짜 좋다. 전망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주 목동 속이라 찍어봤자 별로 많이 안 보인다. 갑시다. 나는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을 것 같아. 점심은 내려가서 어디서 해결해야 되겠어. 점심 먹고 갔다가는 4시까지 못 내려갈 것 같아. 가보자. 귀엽고 앙증맞은 꽃. 호랑이 꼬리를 닮은 사랑스러운 봄꼬리. 아름다움 속에 독이 있는 박새. 이게 박새인가 봐. 이게 박새야. 깊은 산에 자라는 단연성 초본인 박새는 방근을 이기고 습기가 많은 곳에 자라. 이거 많이 보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보죠. 호랑이 꼬리를 닮은 봄꼬리. 깊은 산에 자라는 단연성 초본인 봄꼬리는 습기가 많은 곳을 좋아해요. 키는 3m에서 80cm. 꽃은 연한 홍색 또는 백색이며 길이는 약 3mm. 이것도 5개가 갈라지고 원통 모양에서 열매는 구시올경 열고 달걀 모양. 꽃이 달리는 모습이 마치 호랑이 꼬리와 비슷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빨리 가야겠다. 야, 여기가 해발 1492m입니다. 개방산 1km 남았네요. 빨리 가야 되겠다. 개방산 1km. 아, 이러다는 안지 늦겠다. 와, 멋있다. 야, 여기까지 찍고 가봅시다. 아, 요것도 뭔디 멋지게. 이게 상고대가 꽃이가 달라붙어가지고 멋있네. 와, 이것도 멋있네. 그대로 꽃이네. 누군가 찍어봤구나 여기서. 예, 멋있는 것은 다들 눈에 띄어가지고 다 찍고 갑니다. 가자 가자, 개방산아 기다려라. 1km 남았구나. 허초가 날아갈까? 가보자. 얼국입니다. 아,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허초는 날아갑니다. 오, 넓은 곳이 확 튄 곳이 나왔네. 아, 안개 좀 봐라. 아, 참 아쉽다. 안개가 이렇게 껴부냐. 그래도 가자. 와, 좋다. 아따, 연인들끼리 오면 좋겠네. 같이 사진도 찍고. 와, 달리자, 달려.
한번 찍어봅니다. 천천히 걸어 안 흔들리게 찍어봐야 되겠어. 겨울왕국입니다. 저는 지금 터널을 뛰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가야 돼요. 개방산 쪽. 저리 가요. 저리 올라가야 되구나. 예. 이쪽이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이리 올라가. 맞아. 아까 지도가 이리 올라가야 돼 있지. 오른쪽으로. 아, 그렇죠. 아는 길도 물어갑니다. 깔리면 앞이 보기도 안 계신 게 날마다 먹는 밥 점심 좀 늦게 먹는다고 뭐 일 나겠습니까? 빨리 가야지. 여기는 안 찍고는 못 베겨. 정상에 가까우니까 엄청나. 사슴뿔 같네. 와. 눈물 났네요. 나는 콧물 나네. 나도 눈물이 날아가네. 시작하구나. 모자 좋게 쓰고 다 간 것 같아요. 다 쓰다 개방사
장사 왔으니까 주먹굴 낚시를 하겠다. 주먹굴 낚시 그래서 노동대구에서 자동차 양양 개방 주차장 아주 겁낸다. 어우 바람이 엄청 부네. 아 여태 잠잠하던 바람이 왜 이렇게 세? 내려가면 이승복 거기 나오죠? 예. 맞죠? 이승복 이쪽 길로 가야 돼. 이어리 가야죠. 아 패밀리요? 감사합니다. 아니 패밀리 아니 패밀리 이쪽에 저 점심 먹으라고 비닐 씌우고 있더라고요. 네. 이쪽으로. 아 패밀리. 예예. 예. 아까 예. 그분이 패밀리라 그래서. 아. 예예. 예. 가세요. 예. 이어리 가야 돼. 눈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다 고개를 숙여 있는 나무들이 다 점잖아졌어. 너도 숙였냐? 야, 그래도 뻣뻣한 놈도 있네. 쓰러졌어요. 눈에 그래도 부러지든 안 했어요. 세상에 세상. 와, 헤헤. 우와, 여기는 비자나무야, 비자. 아니, 비자나무 맞는가? 비자인가. 아, 주목, 주목. 아니야, 주목이 아니라 이거는 가뭄비 나무인 것 같은데. 가뭄비, 주목은 다른 거고. 이야, 가보자. 예. 와, 이거는 잣나무네, 잣나무가. 잣나무가 다 둘러싸여버렸어. 상구대들, 우와, 잣나무야, 잣나무. 아, 보이죠? 이파리가 보이잖아. 아, 이거는 가뭄비 나무 그런 건가 봐. 아, 가보자, 이제 여기까지 찍고. 아, 안개가 가득 끼어버렸어요. 딱, 코앞만 보입니다. 얼마나 안개가 가득 끼어버렸는지. 바람 불고 난리 났네 이제. 아 바람 잤다. 바람이 잔오나. 우와. 이거 계속 이것만 찍고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만 찍고 가야 되겠어, 이제. 아!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이거 봐, 이거. 그만 찍고 가. 아. 저 주목, 주목 군락지 이제 나타났네요, 주목. 아이고. 흰머리가 다 나버렸네, 주목. 가자, 가. 아.
이거 녹아서 녹고 얼고 고드름 고드름이 돼서 상고대가 녹아내리고 있어요. 날이 아주 따뜻하긴 따뜻하다. 우와 고드름 고드름 수정 고드름 고두름 따다가 발을 엮어서 각시방 영창에 걸어놓아요. 녹아 얼었어요. 녹아가지고 얼어가지고 다 고기를 쥐고 있어. 무거워서 이렇게 무거워. 너무 무거워. 완전히 이게 뭔 일이야. 다 무거워가지고 녹아서 와 녹아내리고 무거워가지고 와 며미 이거 뭔 일이란가. 이거 뭔 일이란가. 저 멀리는 안개 끼어가지고 보이도 않고요. 와 여기 이 주먹나무 군락진데 주먹나무도 하얘져버렸어. 흰머리도 안 버렸어. 아이고 나가 침머리가 다 나왔다니까. 와 여기가 또 녹아내리고 있어요. 추운지 모르는 게 다행이다. 와 안 추워서 다행이야. 우메 우메 이게 다 이게 끼어가도 못 하시겠네. 어기도 얼음이 그대로요. 얼어서 꽁꽁. 와 너희들은 손 안 시렵냐? 나무에 들쳤냐? 아우 나무야 나무야 겨울나무야 눈 쌓인 개방산에 홀로 있어서 우 주먹군락지 아무도 찾지 않는 추운 겨울에 바람 따라 이 바람만 불고 있느냐. 아, 주먹나무가 꽁꽁 얼었어요. 주먹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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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이파리 봐요 주먹나무. 이야 이게 바로 주목입니다. 주목. 와. 아. 어우. 너무나 아름답구나. 주목이요. 와. 우. 주목나무. 와. 이렇게. 완전히 그냥. 한 짐을 쥐고 있어서 그냥 내려가고 있네. 땅까지 내려가게 생긴. 여기 땅까지 내려왔네요. 와, 안녕. 주목 안녕. 와, 이 주목 군락지, 주목 군락지. 와, 여기도 봐요. 와, 완전 주목 군락지를 지나고 있습니다. 와, 오. 주목군락지 막 높고 얼고 막 그래가지고 오이 오이 주목나무 우와 며미 반표만 남아가지고 주목 오유 멀었어 꽁꽁 어이 어휴 어휴 아 그건 죽은 주목이구나. 고사목 여기는 살아있는 주목.
이건 가뭄비. 가뭄비 나와. 어휴, 완전히 얼어놓고 와서 고드름. 가뭄비. 이거는 가뭄비야, 가뭄비. 이거는 주먹이고. 와, 거기가 텐트 속 같으네요. 와, 좋네요. 어, 식사하세요? 예, 예, 맛있게 드세요. 너무 멋있다. 와, 이거 뭐야. 오메, 오메, 이거는 이번에 부러져 버렸네. 이거 뭔 일이란가요? 눈 무게에 머시에서 부러져 나왔다니까요. 세상에, 눈 무게에 이거 부러져 버렸어요, 이거요. 우와. 우와, 막 뿌리죠. 어, 주먹나무, 어이, 못 견디고 다 부러져 버렸네. 오면. 우와, 주먹나무. 어, 너는 괜찮냐? 어, 너는 괜찮아. 주먹나무. 여기는 하나는 가뭄비 나면 고사목이 돼 있고. 주먹은 제대로 잘 살고 있네. 이건 가뭄비 나무요. 어, 미끄러운데 조심해야 되는데. 이 정도만 찍어도 될 것 같은데 계속 찍고 싶네. 어, 여기까지만 찍고 가자. 아, 계속 있는데 이 정도만 찍자. 나무요. 피부도 붉은색이죠. 주먹. 주먹 나무. 여기가 저 주먹나무가 길 따라 다 있네. 그죠? 와. 좀 작은 것도 다 있어요. 이거는 가뭄비. 가뭄비 나무는 이렇게 고다요, 고다. 가뭄비. 가뭄비로구나, 이거는. 가뭄비 나무가 많네. 예, 여기 가뭄비네, 여기는. 어. 아, 쭉쭉쭉 고단죠. 이것도 가뭄비네. 아니, 이거는 주먹이다, 주먹. 주먹도 또 이렇게 고든 놈도 있구나, 있기는. 주먹이 이렇게 걷은 것도 있어요. 내가 잘못 알았네. 주먹이 걷은 것도 있어요. 와, 이거는 가뭄비 나무구나. 이거는 너는 가뭄비. 너는 주먹. 이건 주먹. 이 정도 찍으면 될 것 같은데. 네, 미안합니다. 아, 계속 주먹 가뭄비가 혼자 있네. 이거는 주먹이야, 주먹이. 잘 보셔. 이런 게 주먹이야, 주먹. 여는 잣나무, 오엽성 잣나무. 와, 이야, 잣나무, 잣나무요. 와, 저쪽이 엄청나게 있네. 여기까지 찍고 가자. 계곡이야, 계곡. 물소리가 쫄쫄쫄쫄쫄쫄쫄. 멋있네.
아, 정말. 아니, 가뭄비 나무구나, 가뭄비 나무. 우와, 엄청 큰 가뭄비 나무로세. 아, 계곡물이 좋구만. 아, 이리 건너가야 되네. 우, 큰일 나버리네. 빠졌으면 또 발시올 뻔했네. 와, 이거 고사목이. 예, 가뭄비 나무 고사목입니다. 예. 주먹이 아니라 이거는 이거 가뭄비 나무 고사목이 딱 따구리가 엄청나게 막 팠네. 구멍이 뻥뻥 뚫렸네. 이거 찍어보려고 했는데 폭포처럼 찍어보려고 했는데 내가 놔버렸어요. 손으로 해야 돼. 장갑 낀 손으로 안 돼. 에헤헤헤. 그래도 좋네. 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 범오는 소리가 나나 봅니다. 쫄쫄쫄쫄쫄쫄쫄쫄쫄. 안녕 갑시다. 와, 안개도 다 그쳤구나. 하늘에 구름 봐요. 가 봅시다. 자동차 야영장이 3.2km네. 개방산에서 많이 내려왔어요. 1.7km 내려왔으니까. 오대산 국립공원 현 위치가 영어-14고 해발 1171m네. 여기도 그래도 이렇게 높은 데네 여기가. 물이 쩔쩔쩔쩔 흐르고 있어요. 아, 물 좋다. 야, 계곡 돌들에 장독 뒤에 눈 쌓이듯이 이렇게 멋지게 쌓였네. 멋지다. 예, 네, 먼저 가십시오. 아, 멋지다. 방산아, 잘 있겨라. 다음에 또 보자. 내년에도 또 눈을 떼야 될 것 같다. 안녕. 개방산에서 흘러내리고 있는 계곡수 소리입니다. 날이 따뜻하니까 봄 오는 소리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어째요? 봄 오는 소리. 맞죠. 참으로 멋있다. 멋진 깃발이네. 함께. 네, 좋아요. 아, 내려와 갑니다. 버츠가 빨리 내려왔네요. 아, 이제 개방산 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 정상에서 다 내려왔어요. 야영장하고 이제 주차장 쪽으로 가기만 하면 되네. 이야, 여기가 이렇게, 아, 운동장, 큰 운동장 같이 돼 있냐. 와, 개방산 보인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를 외쳤던 이승복, 이승복 생가가 저가 있습니다. 가봅시다. 그냥 거기 그렇죠? 갔다 가야지. 눈이 이승복 생한테 가득하거든요. 와.
이승복군이 살던 집터에 왔습니다. 이곳은 이승복군이 잘하던 방공호 발상지입니다. 1968년 12월 9일 울진 삼척 지구에 침투했던 북계의 무장공비들이 북으로 도주하다가 이곳 이승복군의 보금자리에 침입했습니다. 당시 속사국민학교 개방풍교장 2학년이던 승복군은 9살 어린 나이로 가면이 한가하다가 그 어머니 동생들과 함께 참사를 담아가고 말았습니다. 이에 우리는 승복군의 그 영명과 방공정신을 이어받고자 그가 순절한 이곳에 비로 세웁니다. 네, 눈이 쌓여서 네. 비로 세웁니다. 예, 이승복 생가. 아, 돌담도 멋지게 해놨네. 잘 만들어놨네. 아, 이승복 생가. 여기 위치가요, 평창 영평면 이승복 생각길 198번지는 노동리 71번지. 예, 목적 기틀집으로 안방, 이방, 부각, 계양가 총 7평으로 이루어져 있군요. 68년 12월 9일 밤 이곳에서 탄란하게 살고 있던 이승복 군의 가족 7명 중 할머니, 아버지는 이웃집 이삿짐을 나르러 집을 나섰고 집에는 어머니, 형, 남동생, 여동생 그리고 이승복 군이 이렇게 5명만이 있었습니다. 늦은 밤 울진 삼쪽으로 침투한 무장공비 잔당 5명이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외치는 이승복군과 일가족을 무참히 살해하여 아이들 3명은 애안간 뒤쪽 오지랖 물속에 쳐놓고 어머니와 형은 퇴비더미에 밟고 도주했습니다. 그러나 무장공비의 칼에 36곳을 찔리고도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형은 이웃집으로 들어가 기어가 도움을 청하여 살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식구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색대원에 의하여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후 빈집에로 있다가 하전민 가옥철기에 따라 흘려지고 돌담과 집터만이 남아있던 것을 2000년 이승복 일대기 기록영화 촬영을 위하여 당시 주민과 생존자의 증언의 사진 판독 등의 고정을 거쳐 주 시네이스트가 노동리 주민 강구귀혁옹의 도움을 받아 복원하였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질서있게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복 군에 관해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석사 IC방향 5km 지점에 위치한 이승복 기념관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볼거리를 제공하는 종합기념관이며 안복교육장으로 국가지정 현충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승복 기념관이요. 아, 또 있구나. 기념관이 따로 있군요. 여기는 이승복 생가입니다. 한번 봅시다. 와, 딱 이게 철쭉이네. 철쭉. 영산호인지 철쭉인지 엄청 크네. 철쭉인 것 같아요. 멋져요. 와, 이거의 집입니다. 이승복 군은 가족들이 살았던 집이네. 예, 그냥 이렇게 아, 살 수도 있겠네. 아, 네, 이렇게 아, 집이도 저렇게 잘 지었네. 이승복 생각길 198번지. 야, 이렇게 네. 여기가 큰 방이네. 큰 방이고 저쪽이 건넌 방. 아. 아, 작은 방이고, 예. 저리 문이 통해져 있어요. 예. 옛날에 다 그렇게 돼 있었죠. 예. 여기는 애안간인 것 같아요. 소를 키웠던 애안간. 와, 이게 솥단지도 옛날 거기서 잘 구해다가 복원을 해놨군요. 멋있네요. 여기는 아마 사람이 요리 들어가서 여기다 먹이를 줬나 봐요. 소. 그래서 여기가 이제 풀 말린 거랄지 뭐 결할지 여기다 놔두고 여기다가 매 주고 또 여기는 밥도 해먹은 단지지만 이거 아마 이거 큰 것은 소 염을 쓰던 그 큰 소신 것 같아. 여기다 염을 써서 퍼서 여기다가 와, 와 멋지다. 하,
허허, 예스에서 잘 만들어놨네. 아, 엄청 잘 만들었어. 와, 참, 엄청나네. 안녕, 잘 있어요? 와, 이거 뭔 일이냐? 진짜 멋있어요. 눈사라, 안녕, 빠이빠이. 내년에 또 보자. 아니지. 올해 이제 여러 번 만날 수도 있겠네. 이야, 여기 지금까지 본 중에 최고 걸작 눈사람인 것 같아. 너무 멋있다. 와, 여기까지 찍고 빨리 이제 주차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